잘 쉬셨죠? 이제 등기 신청 방법에서 페이지 260페이지 보도록 하죠. 신청은 방문 신청이 있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할 당시에는 밑에 보니까 1건 1신청주의란 말 나와 있는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권별로 신청서를 따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경우는 정보 신청서 같은 말 뜻이에요.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이 됩니다. 하나씩 내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밑에 일괄 신청 나와있죠. 밑에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는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일괄 신청으로 합니다. 일괄 신청하는 조건은 법에는 세 가지가 나와있어요.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안에는 당사자가 동일한 걸 포함시켜요. 요건 법에는 3개 나와있지만 실무상에서는 당사자까지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다른 경우 일괄 신청 안 받아줍니다.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토지 건물 두 필지를 5번 땅 6번 땅을 갑하고 우리 둘이서 두 필지를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계약이 될 텐데 건수가 몇 건이냐요. 5번 땅도 한 건, 6번 땅도 한 건에 두 건입니다. 한 건 한 건 두 건에 등기니까 신청서를 두 장을 따로따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따로 등기할 게 있었는데 요거를 묶어서 한 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요건입니다. 일단 조건이 여기 통과해야 돼요. 집원이 같이 있으니까 등기소 같다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은 매매 똑같고,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똑같고, 당사자는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똑같으니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일괄 신청은 등기소가 같아야 돼요? 원인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이거 내면 누가 드릴까 이거를? 이것이 없냐면 틀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박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박스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남아있죠? 거길 달고 들어온 게 기출문제인데, 이제 기역번하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가 틀린 게 문제냐, 이제 이게 예외규정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일괄 신청할 수 없는 것들을 묶어놔버렸기 때문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터놔서 법에 나오다 보니까 출제한 것인데, 끄집어내게 되면 당사자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될 것이고, 목적이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이 박스에서 기여권은 당사자가 다른 거에 예외, 나머지 목적이 다른 거에 예외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여권 읽어보니까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죠. 근데 다른 부동산을 담보 잡을 때 얘기인데, 이 말 뜻은 필지가 두 개가 있고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둘 다 8천만원짜리 땅, 얘도 8천만원짜리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 땅의 소유자 A, 이 땅의 소유자 B가 있습니다. A가 아버지, 얘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사업하려고 C에게 사업자금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올 경우 담보 제공 해줘야 될 때 5번, 6번 땅만 담보 잡히면 담보 가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받는데 담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 땅 담보를 제공해달래요.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줘요. 주먹이 날라와요. 담보 좀 해주자고. 자, 해주게 되면 C 입장에 담보를 둘 다 잡아야겠죠. 그럼 채권은 몇 개고? 하나. 채권은 하나. 담보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럼 이 B는 자기가 채무자가 되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A 입장은 채무자는 아니죠. 담보만 제공해줬네요. 이런 일을 뭐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그럴 경우에 5번 땅의 저당권 등기는 누구랑 신청할까? 설정자가 A니까 A하고 C하고 둘이 설정할 것이고, 6번 땅의 경우는 B하고 C하고 설정하겠죠? 소유자니까. 그럼 당사자가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된 건 23회 기출 문제예요. 그럼 요 박스에 기여권이 왜 중요한 거냐,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기 때문에 여기에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예외예요. 오케이. 근데 아까 배웠던 것이
그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의 소유권이 있었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 있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 얘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를 어떻게 신청하시고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고, 법원이 경매를 촉탁하나 그랬었지요? 촉탁을 하게 되면 일단 경매 개시 등기가 2순위로 실행이 될 것이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더라. 그럴 경우에 경락인이 해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한 건에 등기고, 요거 말소할 때도 한 건에 등기고, 저당권도 말소할 때한 건에 등기고, 얘도 말소할 때한 건에 등기예요. 그럼 지금 총몇 건이에요, 지금? 네 건의 등기를 법원이 일괄로 촉탁을 해줍니다. 일괄을 따라 나왔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이전할 목적이고, 요새 말소할 목적이에요. 이전 목적, 말소 목적, 목적이 다르잖아요. 단 일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이 다른 예외란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경락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부터 시작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까지 해서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묶어버린 다음에, 니은은 별도의 문제예요. 디귿, 리을, 미음 요네 가지가 경매인데, 경매는 모라통으로 촉탁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몰아서 한꺼번에 통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는 그 모라통, 몰아서 통으로 들어간다고요. 아, 우리끼리 뒷골목만 했으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자, 몰아서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 여기는 말소 목적이죠. 목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도록 터놨기 때문에 이 박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업권은 뭐의 예외? 당사자가 동일한 건 예외 규정이고, 디귿, 리을, 미음은 목적이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도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 박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예. 등기소 같아야 돼요? 네. 원인 같아야 돼요? 이거 누가 틀릴까, 이거를? 그럼 이걸 내고 들어오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박스고, 오른쪽에 신청 정보의 정도원과 간인이란 말 나오는데, 신청서의 경우는 서면 등기일 당시에는 신청인들이 기명, 날인한다거나 또는 서명한 의무가 따라옵니다. 기명 날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럼 서명 날인은? 들어봤어요? 그럼 서명 날인은 뭘까,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서명 날인은 뭐고 기명 날인은 뭘까? 아, 참,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그죠?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진짜 어렵다 그래. 뜨겁다, 따뜻하다, 뜨뜻미지근하다. 자, 표현이 가지가 가지고, 빨강 색깔도 빨강색, 붉은색, 시뻘건색, 뭐, 아주 적색, 뭐, 각가지 말다 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진짜 어렵다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너, 야, 그 다음에 당신, 막 많이 쓰잖아요. 영어는 한 글자로 뭐예요? 유, 그러니까 되게 편한데, 어차피 한국말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 쓰는데, 표현이 많아서. 자, 기명날인은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이름 있는 곳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걸 기명날인 그럽니다. 그럼 프린트기로 이름까지 집어넣어 출력한 다음에 내 이름 있잖아요. 도장만 찍는 거, 요거를 기명날인으로만 쓰는 것이고, 서명날인은 내가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을 때 서명날인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 등기법은 출력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까지 출력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을 기명 날인도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날인할 당시에 신청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인할 때가 있더라. 정정은 뜯어 고치는 것이 정정이고, 간인은 앞장 뒷장 접은 다음에 겹쳐 찍는 도장, 여기 앞장 뒷장 사이에 찍는 도장 사이 간자 집어넣어서 간인 그런 거예요. 그럼 정정할 때가 중요할까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하겠죠. 뜯어 고치는 거니까. 정정할 때는 신청인 전원이 도장을 다 찍어야 되고, 간인은 1인만 찍으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정정은 전원이
가는 이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관이 나와 있고 밑에 첫 모습에는 한 번은 생략하고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전자신청이라는 말 나오는 전자신청의 경우는 일단 2006년도부터 총 19가지 등기 전자신청 받아줍니다. 그래서 밑에 인정범위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총 18개 등기는 가능하다 해서 총 19가지 등기예요. 19가지 등기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혈인하고 법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인만 가능해. 인만. 그럼 인이 아닌 사람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만 가능하니까. 또 대리인도 제한이 있는데 대리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서면 등기 대리인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대리가 될 수 있지만 전자신청 대리만큼만은 변호사, 법무사의 제한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한 대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등록할 때는 먼저 아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등기소에 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등록할 때 먼저 1번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나 또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증 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가야 됩니다. 등기소에 반드시 가는데 어떤 등기소를 의미할까? 관할 등기소를 의미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할 때는 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적어요. 성명 적고 주소 기재하고 주민번호 기재하고 이메일번호 기재하고 전화번호 기재한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인감도장 그 찍은 도장 확인하고 주소 확인을 위해서 가져갈 서류 인감 증명서하고 주민등록도모 가져가면 등록 받아줍니다. 등기소 가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니까 외우기는 볼 거 없고요. 한번 등록하게 되면 기간은 3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해버리게 되면 등록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할 기회를 주는데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연장하면 기간은 다시 3년이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연장할 땐 등기소 가야 하느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요.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만 잘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에서 어떤 걸 가져가는 쭉 줄줄이 붙은 것들은 다 배울 테니까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신청서가 나와요. 신청서의 경우는 신청정보라만 쓰는데 작성방법은 요게 작성방법이에요. 한 건당 하나씩 가져오고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방법이 될 것이고 기록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줄줄이 따라 붙어 있는데 여긴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가정하고서 둘이 등기하러 갈 경우 뭘 적을 것이냐 한번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만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재할 사항은 갑과 을이 둘이서 사고 팔은 부동산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두 번째 경우는 누구랑 신청해요? 갑하고 을하고. 그럼 신청이 나가는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신청에 자연인도 가능하고 법인일 수도 있고 대리일 수도 있고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자도 가능하다 보니 상황 따라서 누가 적으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떤 원인이 있나요? 매매 원인하고 원인 연월일 적게 돼 있고 네 번째 어떤 목적이에요? 소유권 이전 목적을 적을 것이며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죠?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으니까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요. 그럼 얘가 남의 집 팔아먹을 걸 대비해서 네가 네 집이면은 네 집 살 때 받은 등기표 정보 제공해라요. 제공해야 되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공부하는 요령인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오늘 배우면 오늘 복습해야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오케이? 여섯 과목을 오늘 배운 거 칠딱 이렇게 공부했다가 돌았으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공부 헛하는 공부고 5월 6월 동안 6월까지 난 1차만 잡겠다.
나머지 수업만 들으시고 어차피 해도 모르는 거 뭐 하려고 해. 수업만 들으시고 5월 6월 동안은 무조건 1차만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시겠나요? 월화수는 민법 목금도 저 개론에 두 과목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과목 점수가 확 올라와요. 7월 달부터 여섯 과목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1차 확보됐잖아요. 시간 여유가 생기면 2차 7, 8, 9, 10, 2차 따라가면 충분히 올라가는데 7월 달 들어갈 때까지 1차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건 2차 다 포기한다 말라와요. 1차 점수 안 나오면 뭐 2차는 뭐 할 거야. 이 말 나오다 보니까 1차는 몇 과목이에요? 두 과목, 2차가 네 과목. 이거 언제 하려고 그래요? 1차를 미리 끝내놓지 않으면은 어느 수준 올려놓지 않게 되면 2차 포기한다 말라 온다는 얘기. 못해 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5, 6월 달 안에 1차 붙들고 늘어져서 이제는 대충 말 알아듣죠? 책 보면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내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7, 8, 9, 10 나가면서 같이 쭉 같이 끌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새로 오셨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작년에 공부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어쨌든 간에 5, 6월 달 안에 1차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 공부할 여유가 생겨요. 나중에 시간 많이 남았다고 뭐 지금 조금씩 해야지 뭐 일단 나중에 눈덩이 시간 쌓여있어 공부할 게. 나중에 아우 시험 한 두 달만 있다 보지 이 말 막 절로 나와요 막 나오는데 그건 언제나 똑같은 말 나오니까 지금부터 5, 6월 동안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민법이 어렵죠? 어디가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제일 어려운데 총칙이 어려워요? 물권이 어려워요? 계약법이 어려워요? 총칙 어려운 거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난 총칙 어려운 거 뭐 하려고 하냐고. 물권하고 기업권만 잡으면 넘어가는데 총칙은 잘 들으세요. 총칙은 진짜 죽어라 공부하는 사람 여섯 개만큼 힘들어요. 공고사에서 설렁설렁 수어만으로 네 개는 맞아요. 거짓말 같죠? 총칙은 설렁설렁 네 개는 맞아요. 열심히 공부 여섯 개만큼 힘들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들어간 사람 갭이 없는 게 총칙이야.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틀릴 거하고 맞출 거 맞출 거 맞추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물권법 기약법에서 당락이 결정나는 거예요. 물권이 16개까지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붙들고 들어줘야지. 물권 있다 없다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뭔 말인지 갔어요? 그것만 잡아놓으면 물권만 하고 기약권만 잡으면은 1차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착 총칙이 양이 많고 어렵죠? 반대로 민사특별법은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7문제가 나와요. 총칙 양 맞고 어려운 데 가서 붙들고 씨름한 10개 공부하느니 뒤에 7개 이게 낫지 않나? 양도 적고 조금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자꾸 이렇게 어려운 데가 처음이 총칙이 있다고 청축만 들여다보니까 총칙은 시작함에 책 여기 페이지가 근데 내용으로 보면 아는 것도 없어. 공부 못한 거란 얘기.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약공부 쉽죠. 그나마 그거부터 하고 들어오니 거꾸로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럼 점수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치고 올라가는 거. 옛날에 부천 강의할 때 남자분 50대 한 중반 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6월달쯤 돼가지고서 한 5월 이맘때 된 것 같아요. 내가 11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요번에 모의고사 봤더니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봤더니 30점밖에 안 나왔대. 30점도 안 나왔대. 민법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한번 속아보실래요? 속아보겠대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 물과법 기억금을 드립하세요. 계속 읽은 다음에 한 달 후에 성적표 가져오세요. 딱 그러니까 뭘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렇게 선물을 60이 넘었어요. 한 달 만에 감사하다고 그거 갔어요. 그게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어려운 데 가서 공부해서 많이 맞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좀 편안한 데 가서 공부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 기약권을 잘하는 사람이 물권 기약권 여기 합치면 이게 24문제예요. 여기서만 아직 와닿질 않죠? 예, 그쪽을 잘하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요령인 거지 그 어려운 총칙 붙들고 네가 대리냐 내가 대리냐 발표자하고 싸워봐야 이게 답 안 나오니까 가능한 뒤쪽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쉽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아 그런 문제는 주워먹는 문제다 보니까 거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오는 거꾸로 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럼 점수가 쉽게 올라가요.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됐으니까. 근데 총칙부터 공부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 죽어도 점수 안 나와요. 아직 안 겪어보신 것 같은데 한번 겪어보시면 이제 본인 필이 딱 와요. 아하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서 점수 빨리 맞는 요령이에요. 총칙부터 차례대로 공부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총칙 1조부터 공부를 해야지.
1조부터 100조 다 떼버리고 보지도 않으면서 103조부터 공부하면서 앞에 다 떼버리고 생선이 한 마리가 있으면 생선 머리통이 꼬량돼 있잖아요. 여기부터 쭉 훑어보면서 아 이거는 고등어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대가리 떼내고 1조 102조까지 떼내고 끝에 154조부터 시험범위가 155조부터 184조까지는 떼버리고 요것만 보면서 이게 무슨 생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고등어인지 정갱인지 이게 구별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취 공부하려면 1조부터 쭉 하고 들어와야 돼. 이거 하나도 안 봤잖아 이거. 일부러 본분 계세요? 안 봤죠 이거? 그러니까 총칙의 바탕이 용어가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여기가. 쭉 하고 돌아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이 뭔지 물건이 뭔지 쭉 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면은 아 이 용어가 정리가 돼요. 권리는 청구권, 형성권 다 있다. 쭉 하고 들어오면 이제 공부가 되고 여기서 응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떼버리고 보지도 않고 이것도 안 보고 요것만 가지고 법률행위 바탕만 들이파고 앉아 있으니까 바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법을 공부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 지금. 그래 마인드가 아직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마인드 없이도 공부하는 데가 물권법 계약법이 그대로 있다 없다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게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직 와닿지 않으니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면 이제 점수가 빨리 올라가요. 그게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옛날에 강의할 때 이맘때 50만원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강의할 때 원래 이건 강의 안 하고 옛날 딴 과목 강의했는데 이맘때 온 사람은 대놓고 그랬죠. 저는 총칙 포기하라고. 당시 총칙 공부했다가 합격 못하니까 총칙 포기하고 뒤만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름길이니까. 그러니까 총칙 포기해도 돼요. 당신도 공부에 다섯 개도 못 맞으니까 하지 말라고 대놓고 그냥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니만 막상 해보니까 빠끄던 게 정답이거든. 이거나 보자고. 자, 관심 없으니까 자 정보를 가져와라 이 뜻이고 등기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관할등기소죠? 뭐 등기소 명칭을 적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언제 신청하는가? 등기 신청 연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얼마 주고 샀니? 2006년부터 거래가액 등기하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액하고 거래신고 1년번호 적는 것이 기재사항이에요. 이거를 쭉 풀고 들어가면서 뭐가 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니까 먼저 부동산 표시 나와있죠. 토지의 경우 네 가지 기재해야 됩니다.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적.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집원, 건물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과 부속 건물을 적어라. 건물 번호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번호를 적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 밑에 따로 뺐으니까 일반적인 건물이지만 한옥집 같은 경우는 울타리 안에 안채 있고 사랑채, 별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그 한옥집에 안채, 별채 많이 있죠? 채가 많은 이유는 왜 한옥집은 안채, 별채, 사랑채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 정도 집에 살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마누라가 여럿이에요. 아닌가? 안방 많은 계신 곳이 안채, 사랑스러운 처분 사랑채, 성질 별난 처분 별채 떼놓기 목적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이제 건물 번호 기재하는 케이스고 구분 건물은 따로 뗄 테니까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신청인 파트 자연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합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야 지금.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칭하고 사무소 소재지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고 비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적어라. 근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가 등기 신청한다고 배웠어요? 대표자와 관리인이죠. 대표자와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게 돼 있고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적는 것이 방법인데 대리인 적어라는 얘기는 페이지 설명 미리 드릴게요. 한 장 넘어가니까 267페이지에 267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양식 나오게 있을 겁니다. 보니까 부동산 표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지목은 대면적 150인데 원인은 2014년 3월 17일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하는데 어떤 목적이래요? 소유권 이전할 목적이고 이제 등기 의무자는 허양숙 권리자가 신현재죠.
허양수건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매 도인, 신현재가 매 수인이에요. 여기 신청서 앞면인 반면에 다음 페이지가 신청서 뒷면이에요. 앞거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을 신청서 갑지, 뒷면 을지라고 불러요. 앞뒤를 그 뒷면 보니까 맨 밑에 남아 있는 것이 위 신청인 김영배가 아니라 허양숙 들어와야 되죠. 오태가 났고 허양숙이 들어와야 되고 현재 들어와 있고 밑에 대리인 법무사 김법무 찾으셨어요. 그럼 대리인 적어란 얘기는 뒷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앞면은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고 뒷면은 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용할 것이 삼성전자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자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은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청하는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신청 누가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인. 그럼 1심에는 앞에 대표와 관리인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게 되면 집은 누가 샀어요? 아까 채무자가 샀죠? 채무자는 앞면에, 채권자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는 다 앞에 나오고 신청인 파트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럼 대리적으로란 얘기는 앞면, 뒷면? 뒷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할 때 피대위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을 것이고 신청인이 대위자란 뜻 적고 대위자의 성명, 주소, 대위원은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대위자는 어디 적고 뒤에 피대위자는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하시면 기재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알고 넘어갈 부분이고 기타 사항에서 권리자 2명 이상일 때는 지분을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공유예요. 공유. 공유는 지분을 등기하겠지만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합유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그냥 합유라고만 기재합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목적은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 목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나오는데 원인은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일 때는 매매라고 적을 것이고 상속은 상속, 경매는 경락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연호일은 계약일 때 적으면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하지만 3번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에는 원인과 연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차리셨어요? 왜 안 적느냐?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 연호를 적지 않는 겁니다. 그건 1월에 배울 부분이고 또 진정 명예복 등기의 경우는 원인만 진정 명예복 기재하게 돼 있고 날짜 안 적게 돼 있어요. 다 1월에 배울 테니 그거는 줄 맞춰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배우면 아니까 뒤에 가서. 네, 등기표 정보 가져와라. 중요한 말은 첫 줄인데 등기표 정보의 경우는 언제만 내느냐?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언제만 낸대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큼만은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언제만 낸대요? 공동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기억 좀 하시고 기타에 관한 사항은 관할 등기서 표시 기재하게 돼 있고 신청 연월일 거래가액 등을 적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이건 다 외우려고 머리 쥐나니까 칠판에서 누리 쓰신 다음에 본인 아시면 돼.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통해 집을 팔았다. 뭐를 적을 것이냐 쭉 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부동산 내용은 확인했죠. 신청인의 경우는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는 앞면 뒷면, 뒷면 당사자는 앞면 이렇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서 신청인만 분석하시면 끝나요. 여기는 이해 갔어요? 여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요 신청인 요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끝나고 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신청인 파트 이해 갔어요? 법인은 어디에 기재하고 법인은 삼성전자는 앞에 대표는 뒤로 법인 아닌 사단 1심에는 앞면 대표자 관리인은 뒷면 요거만 이해하시고 책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기재하는구나 방법론만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안 보셔도 돼요. 필요적이 아니면 전부 다 임의적이니까 넘어가서 이제 보실 것이 페이지가 269페이지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오는데 자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경우 요거 지워버리고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경우에 둘이 등기할 원인이 뭘까요? 지금 요 사례에서
등기원인은 매매죠. 그럼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요 사례에서 지금 그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정보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하나 예를 드는 건데 교환일 경우는 교환계약서 말바꿔치기예요. 증여는 증여계약서 전세권 설정하더라 전세권 설정계약서 이해 갔어요? 임차권 등기하더라 임대차 계약서 판결을 받았더라 판결문 경매하더라 경락허가 결정정보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등기원의 정보로 사용되는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밑에 유형에서 종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나와 있고 밑에 수용원 협의 성립 확인서 재결서 판결은 확정 판결 정문 나와 있죠. 3번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만 발표해 놓으시면 돼요. 판결은 지금까지 배울 때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더라. 판결은 어떤 판결을 할지라도 등기원인 용 판결문 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배울 때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매매라고 배웠죠. 그럼 매매일지언정 등기원인 용문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 내게 돼 있어요. 판결받으면 무조건 뭘 가져오라고요? 판결문 그게 중요하니 그거 발표해 놓고서 줄쳐 놓으시고 뒤에 가서 한 두 번 써먹습니다. 그럼 이 등기원인 정보화 등의 조건은 밑에 적격성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적격성의 경우는 일단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되고 등기사항의 기재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사항 안에는 등기 원인도 나와야 할 것이고 원인 면허일도 나와야 할 것이며 마지막 당사자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와야 돼요. 날인이 없으면 서명도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 경우에 등기 원인 정보로 봐요. 그럼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표시 나올까요? 등기사항 잔금 실은 다음에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항 나와 있을 것이고 등기원인 매매 나와 있고 날짜 나와 있고 매도인 매수인 표시와 날인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럼 정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날인 할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될까? 매도인 인감 찍을까? 매수인 인감 찍을까? 예, 아무도 인감 찍을 필요 없어요. 누가 찍으라고요? 아무도 인감 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감을 매매계약서 찍으러 강제하게 되면 민법하고 어긋나 버려요.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은 불료식행이라고 옷을 딱 박아버렸는데 등기법에서 계약서에 인감 찍으라 그러면 요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민법은 어긋나기 때문에 인감 찍으러 강제할 수가 없고 정 없으면 뭘 찍어요? 이게 인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요식 불료식? 불료식행이니까 민법 저 중개사법 공부할 때도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있다고 배웠나요? 거래계약 양식이 없다고 배웠죠? 양식이라고 표준되는 서식만 권장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양식을 왜 안 만들었을까? 양식을 만들면 민법이랑 어긋나 버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인감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만 세분하시면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것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검인계약서인데 이제 요거는 옛날에 중요했지만 지금 중요도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이제 법이 2012년부로 전자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인계약서 중요한데 항상 서류 날 당시에는 의 위주 잘 보셔야 돼요. 의에 다 숨어 있으니까.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검인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검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부해요. 여기서는 검인 언제 받으시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라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검인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이때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예, 모든 계약 다입니다. 실력 좋으세요. 어떤 계약 검인받으라고요? 모든 계약 다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거꾸로 계약이 원인이고 이전 등기면 검인받아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전된 게 맞지만 기약이 아니면 거인받을 필요 없다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또 기약은 맞지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면 거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니까 거인 안 받는 것은 기약이 아닌 거하고 이전된 게 아니고 쭉 끄집어내시면 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기약이에요? 법률규정이죠. 공매도 법률규정, 상속도 법률규정, 수용도 법률규정, 시효취득도 법률규정. 그럼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소유권 포기 법률행위에요? 이제 그만 막 껴맞히지 말고 소유권 포기는 법률 행위는 맞죠. 기약이 아닌 것 뿐이지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 맞지만 기약이 아니잖아요. 단독행위 거인받을 필요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요. 예, 거민권자니까 면제해주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거래신고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 60일 안에 신고하실 것. 거래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거민을 면제해주는데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 중 어떤 게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매매만이죠? 매매의 경우는 이제 거래신고로 가름하다 보니까 거인받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거인받아라.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고 이건 거래신고하는 법률이에요. 둘 다 특별법인데 얘는 구법, 신법입니다. 뭐가 우선? 신법이 우선이니까 이제 이걸로 가름해버리는 거예요. 매매는. 그 다음에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요. 다 필요 없는 이유는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뽑아내시면 이거 잡아낼 수 있고 또 어떤 등기 할 때 거인받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는 경우 거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받아야 될까요? 본등기 때 거인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이미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어있어요. 말소 등기를 할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 없고 지상권 거인받을까요? 안 받겠죠.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다 받을 필요가 없다요. 이 많은 걸 그냥 못 외워요. 못 외우고 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쭉 풀면서 뭐가 아닌 거하고 계약이 아닌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아닌 것만 끄집어내시면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게 요령인 거지 등기법을 외우려고 넘으시면 끝이 없어요. 왜 이거 말고 더 있거든. 유증은 거인받을까 안 받을까? 유증은 왜? 단독행위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끝이 없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풀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인받아라.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인받지 않고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받지 않아. 쭉 끌고서 이거 뽑아내시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거인받는 아유 맞아 본다서 봐드릴게요. 그럼 계약은 거인받죠. 판결은 거인받느냐가 문제인데 판결도 거인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조서 거인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럼 말을 묶을 때 모든 계약과 판결은 거인을 받아라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거민권자가 누구입니까? 거민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거민권자가 되며 읍면, 동장, 위임은 가능해요. 거민신청권자는 누구나 다 신청합니다. 누구나 다 신청하다 보니까 계약 당사자 중 1인도 가능하고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 누구나 다 가능하므로 제한은 없고요. 거민신청 들어온 경우는 거민여부 심사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심사 범위가 되는데 어디까지 심사하느냐 거민계약서 들어올 사항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이것만 따져봐요. 거민계약서의 경우 6가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있으면 거민해주는데 계약 당사자의 기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의 기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 연호일이 나와있는지 그 다음에 대금 등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대금 등에 관한 사항에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중개업자가 있을 때 중개업자의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조건하고 기한까지가 있나 없나 따져보는 심사 범위가 됩니다. 요걸 따져보는 심사 범위인 거지 실제로 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거민계약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6가지 나오는데 여긴 툭 쳐버리시면 돼요. 우리 한여름에 우리나라 한여름에 매복덕이라고 불러요. 매복? 에이 사복이지 뭐 삼복이야. 매복이라고요? 사복, 초복, 중복, 말복, 광복. 광복도 복이잖아요. 더운 날을. 그렇다고 치고 자 복날 잘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삼계탕하고 보신탕. 삼계탕의 주원료는 닭. 보신탕은 이렇게 닭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는 어디고? 모가지입니다. 닭은 제일 맛있는 부위가 모가지예요. 네, 닭모가지. 개고기 제일 맛있는 데는 대가리. 개대가리가 맛있고 누가 좋아요? 중이 뭐야? 중이 여기 불교 신자가 있는데 중기업자가 좋아하죠. 복날마다 조건 없이 뚝딱 해치웁니다. 발음 좀 이상하더라도 닭모가지와 개대가리 누가 좋아하더라. 중기업자가 복날마다 조건 없이 먹는 데를 기하시고 이상 쓰지 마세요. 개요 개. 개가 아니라 아시겠죠? 닭이 아니고 당이야 당. 그러니까 닭모가지 그러니까 닭 뭐가지?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이거 무기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랬더니만은 무학원에서 닭모가지와 개대가리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아가씨 한 분이 이러더니만 그때보다 저를 달리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달리 봐도 돼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닭모가지와 개대가리 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게 거민기역선데 저도 개 키워요. 마르티스 두 마리 키우는데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우리 개 노래 부르는 거? 우리 강아지는 순놈 마르티스가 아들놈이 피아노를 치면은 거실에 놀다가 아들 번호 막 뛰어가요. 피아노를 치면은 막 뛰어가서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서 노래 불러.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그래도 피아노 그만 쳐. 또 콩이야 나왔어요. 다시 쳐봐. 치니까 또 우르륵 뛰어들어가가지고 노래 불러가지고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요즘에도 피아노만 쳤다 그러면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서 내가 땡땡땡 쳐니까 이거 반응을 안 보여. 그래서 걔가 노래 부르는 걸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 틀어주니까 피아노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이러지만은 겨우뚱 겨우뚱 하더니만은 반응 안 보여. 겉만 피아노만 쳤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깨끗대고 소리 지르고 막 울어대고 노래 불렀는데 참 걔도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녀석은 노래 잘 부르고 앞놈 한 마리는 잘 서 있어요. 이렇게 두 발로. 그래서 저 재주가 많아가지고서 요 잘 키워가지고 서커스 당 꾸릴까지 생각 중인데 자 어쨌든 간에 요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거민받고 한번 구별하자고요. 거민 받는 걸 기억하지 마시고 안 받는 거 기억하세요. 거민 안 받는 거 보니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거민 받을 필요 없고 수용도 법률 규정이죠. 받을 필요 없고 매매 이익을 통해 가등기 하는 경우 거민 받을 필요 없다요. 가등기 거민 필요 없고 언제 받아야 돼요? 본등기 때. 네 번째 매매계약 해제 증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거민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이 아닌 경우에서 매각, 공매, 상속, 취득시효, 진정, 명예회복 다 거민이 필요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도 거민받을 필요 없고 허가증 받은 경우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주택거래신고는 지우세요. 주택거래신고만 지우세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남아있죠. 주택거래신고가 폐지가 됐어요. 전국은 다 거래신고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 있던 것이 강남 3구만 있던 것이 송파구, 강남구 또 하나 서초구 이 세 개만 있던 제도가 주택거래신고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침체가 하락하고 침체이다 보니 그 신고제 없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래신고제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통해 요 밑에 8번호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오른쪽 거면 신청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심사는 어디까지 심사하셔라? 형식적 심사하더라. 어디까지 심사한대요? 지금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닭모가지와 개대가리 누가 좋아한대요? 중개업자가 복날만도 조건 없이 먹는다 툭 쳐버리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웃고 넘어가셨는데 이걸 기출문제 한번 내봤더니만은 순독 99.9%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와가지고선 바깥 시험장에서
야, 이거 답 이거지. 맞추고 있는 제가 딱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 틀린 거 맞춰놓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1번, 거미격서 기절상이 아닌 것은 계약 당사자. 2번, 목적 부동산. 3번, 계약 금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중개업자. 5번, 계약의 조건과 기한. 그러니까 중개업자 다 찍어놓고선 자기들끼리 밖에 나와서 떠드는 말이 중개업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아도 되는 거야. 당사자끼리 그랬는데 뭐 중개업자가 없잖아. 이건 안 좋고 상관없지. 자기들끼리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문제 보니까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계약금은 없잖아요. 중개업자는 있어도. 계약금이 답인데 이걸 맞춰놓고도 좋아하더라는 점이 바깥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거 보고서 다 틀려놓고선 바깥에서 야, 우리 뭘로 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데 답은 다 틀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매 대금이 나오는 거지 계약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계약금은 없잖아요. 지금 대금이 나와야지. 아닌가? 맞죠? 그래서 계약금이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였었는데 다 틀리고선 되게 좋아했던 게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요거 그래서 당모가지와 계대가리 참고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나오는데 등기필증까지 본다면 수업 마칠게요. 등기 신청하게 되면 네, 등기필 정보를 등기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필증 누가 내느냐?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누가 내라고요? 의무자가 냈는데 등기필 정보 또 등기필증 같은 말 뜻이에요. 정보 또 등기필증 같은 말 뜻이고, 낼 때는 의무자가 제출을 하게 돼 있고 내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하려고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물어나 보자고요.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장롱 서랍에 등기필증이 있어요? 그거 언제 받았어요? 집 사서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라 등기필증 나왔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필증을 주더란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집 전세권 등기를 하면 등기필증 나올까? 전세권 등기필증? 안 나오겠죠? 저당권은 나올까요? 임차권은 나올까요? 현재 우리끼리 뭐 열심히 틀리고 있는데 뭐더 틀리면 어때? 자, 가등기 나올까요?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항상 개랑 여기서 비교시키는데 불독은 개예요? 똥개도 개예요? 그럼 불독만 개가 똥개도 개란 얘기예요. 멋있는 개도 개고 맛있는 개도 개란 얘기예요. 아닌가? 맞죠?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도 권리고 저당권도 권리고 임차권도 권리란 얘기입니다. 그럼 권리가 나는 게 등기필증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그걸 내란 얘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의무자가 중요하다고 떠드는 이유가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자 의무자가 되지요.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등기 제공을 해야 돼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 정보를 등기 제공하게 돼 있고,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 가등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소유권을 말소할 때 소유권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는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소유권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밑에 적격성 보니까 맨 밑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것이어야 한다. 찾으셨어요?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정자인 소유자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거꾸로 전세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전세권 말소하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므로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해야 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도 등기필 정보 있어요? 그럼 그걸 내란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걸 내란 얘기예요. 근데 저당권 등기필 정보 있나요? 없는데요. 가등기 없는데요. 전세권 없는데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래 정보는 다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란 얘기입니다. 안더스탠드? 이제 풀고 가시되, 그럼 언제 내느냐? 칠판 보자고요. 유형은 안 보셔도 되고, 요거는 제공을 요하자는 경우 요 풀고 갈 부분인데, 자, 정보나고 언제 난다고 배웠었느냐? 아까 신청서 배울 당시에 등기필 정보 언제 만나라고 배웠어요? 265페이지 가 보니까
265페이지에서 박스 밑에 두 번째 칸에 등기표 정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 신청할 때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딱 50밖에 있죠. 그럼 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란 얘기예요. 언제하고 언제? 공동 신청할 때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그럼 요거 풀자고요. 정보를 내는 경우는 언제만 내느냐? 공동 신청할 때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요. 한정한다는 얘기 더 이상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정보를 제공을 하란 얘기고 이게 아니면 제공할 필요 없다가 되면서 페이지 272페이지에 맨 밑에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찾으셨어요? 이제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세요. 이제 푼 다음에 읽어드릴 테니까 언제 맞는데요? 공동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 하는 경우 내라고 그랬죠?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네요. 그럼 단독은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공동이 아니니까 촉탁은 낼까요? 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단독은 오늘 배운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 상속도 단독, 수용도 단독, 그다음 멸실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부동산 표시에 변경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다 단독 제출할 필요 없다요. 이를 뽑아내면서 응용시키면 답이 떨어질 부분이고 촉탁은 오늘 배웠네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죠. 그럼 경매도 촉탁이고 공매도 촉탁이고 관공서와 수용한 경우도 촉탁입니다. 다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촉탁은 그 다음에 또 승소하는 의무자 가져오라고 떠들었죠. 그럼 이행 판결할 때 승소하는 의무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잖아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면서 안 내는 걸 잡아내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 어딜 외우고 들어오느냐? 이거를 외우려고 덤비시다. 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는 거 이거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니면 안 내잖아요. 이렇게 풀고 들어오면 답이 떨어지는데 이걸 외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1번에 제출 요하지 않는 경우 단독 신청 차리셨어요?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단독도 상속 제출할 필요 없다 해요. 반대로 유증은 공동이에요. 그럼 내야겠네요.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은 둘로 나눠져 있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 언제만 내라고 떠들었어요? 의무자 내고 권리자 안 내겠네요. 네, 관공서 촉탁 등기죠? 제출할 필요 없다요. 가등기랑 환매는 놔두세요. 가등기는 아직 안 보셔도 되고 환매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없기 때문에 이건 1월에 배울 테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외우는 거예요. 언제만 내라고요? 공동일 때와 또 하나 승소하는 의무자만 가져와더라. 이거 가지고 말을 푸는 거예요. 공동이 아니면 안 낸다. 공동이 아니고 단독이 있고 촉탁은 안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승소하는 의무자 내라고 떠들었지요? 그럼 승소한 권리자 내지. 이렇게 풀고 가면서 이렇게 응용해서 요걸 잡아오면 될 것을 이거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긴 이거를 내요. 근데 이거는 풀고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거지 외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우는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지. 두 개 외울래요? 이거 다 외울래요? 이게 요령인 거예요. 쭉 풀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또 응용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죽겠죠? 예. 네. 몇 번째 들어요 지금 수업을? 두 번째 듣고 알려고 노력하시면 욕심이지. 제가 등기법 몇 번 들으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등기 최소한 세 번 들어야 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 듣기 전에 등기법은 대화가 안 돼요. 두 번째 들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터져야 돼. 그냥 세 번째 들을 듣고 나서 이제 한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때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 안다. 나도 1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기법은 민법의 바탕에 깔려야 돼요. 깔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게 등기법이다 보니까 민법이 안 깔리면은 등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등기 공부하려고 그러시면
이게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에 툭 치면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시고 듣기만 하세요. 계속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언제 열리게 돼 있으니까. 밑에 있는 등기부 정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멸실한 경우인데,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멸실한 경우 재교부 해줄까요? 재교부 해주면은 집두번 팔아먹어요. 재교부는 안 해줍니다. 어떤 경우도. 아시겠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재교부 안 해줘요.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두번 팔아먹으면 어떡하려고? 두 번씩 팔아먹을 부분도 같은데. 아, 등기부증 하나 있잖아요. 이거 내집 등기부증 주고 잔금 치르고 뭐고 또 새로 받은 게 있네. 멸실했다고 또 팔아먹고 잔금 두번 팔아먹고 다두번 받아버리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증 재교부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분양계약서도 재교부 안 해줘.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시 확인증만 받아오는 것뿐인 거지. 계약서 두번 써주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만 넘겨주면 끝나잖아요. 인감하고 서류 끝내주고서 계약서 또 받아왔어. 똑같이 두번 팔아먹잖아 지금. 이걸 방지하려고 분양계약서, 심지어 분양회사도 두번 발행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재교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면 셋 중에 하나로 가려받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시다가 잔금 치를 때딱 얼굴 딱 봤더니만은 매도인 매수인 부부 얼굴이 좀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 그건 등기부증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몇 번을 보긴 맞는데 갑자기 그러죠. 잔금 치르기 전날 정도에 중개업자가 하는 말, 매도인 분 오실 때 잔금 치를 때 주민등록 초본 떼우시고 인감도장 가지고 오시고 인감증명 떼우시고 매도인 거 매도용 떼우시고 집에 등기부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등기부증을 찾더니만 집에 등기부증이 있더라 없더라. 너무 잘 숨겨놔가지고 못 찾아요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여보 우리 등기부증 어딨어 물어봤더니 몰라. 얘기하자마자 남편하는 말, 저 인간은 살림도 못한데 물건도 간섭 못한데 야단치니까. 와이프 뭐라 그래요? 저건 돈도 못 벌었는데 잔소리만 많아가지고서 한바탕 치고 봤다. 나중에 남편 라이트 스트레스 날라오니까 마누라 깜빡이로 받은 바람에 깜빡이 이상이 생기자마자 손톱을 세워서 한번 긁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얼굴이 상황이 안 좋고 나타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잃어버리게 되면 의무자가 내야 되죠. 의무자 직접 등기소에 가면 돼요. 나 집하는 매도 있는데 등기부증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증 달라 그래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첫 번째 방법인 것이, 잃어버렸다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의무자 간다거나 의무자 법정대리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겁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확인을 하고 확인 조서 작성 다음에 등기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갈때 신분증을 필히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사진이 달린 걸 가져와야지 확인해 줍니다. 이때 비용이 안 들어요. 직접 가면 좋은데 본인이 사진이랑 달라요 얼굴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가기 좀 창피한 경우는 맡기면 돼. 위임을 통해서,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하고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그자가 진짜 의무자가 맞다라고 해서 확인 서면 써주게 되면 이걸로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무상 가장 많은 방법이고 비용은 지금 한 5만 원 받더라고요. 써준 대가를. 그다음 이때도 신분증 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 공증받은 다음에 공증받은 부본 가져가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셋 중에 하나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재교부는 안 돼요.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대요? 직접 출석하면 되고, 또 하나는 대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공증받으면 된다. 이세 개로 확인하는 거지 재교부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하나만 더본 다음에 마칠게요. 자, 그럼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등기필증 제출했겠네요. 다음 주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등기필증 제출하게 하고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경우에 새로운 등기필증을 새로 만들어서 을에게 주겠죠. 그럼 매도인이 낸 것은 이 등기필증은 다시 매도인 줘야 될까, 호칙해서 꽉 찍어서 매수인 같이 줄까? 호칙해서 꽉 찍어서 매수인 줘야 될까, 매도인 다시 줘야 될까? 크게 하나 둘 셋.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매수인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매도인 다시 줘라, 매수인 줘라. 매도인 다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닌데.
나 집사가 받으니까 우리 신랑 거 위에 있고 밑에 옛날 주인이 있던데,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법무사가 따로따로 받아요. 매도인 줄하고 다시 받고, 모습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매도인 거 다시 받고, 매수 새로 만든 거 따로 받은 겁니다. 따로따로 받아서 매도인은 매도인 주고 매수 새로 만든 걸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매도인 어디 갔어요? 18구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모습에 구멍을 뚫어놨죠. 버리지 못하니까 꼭 찍어서 매수인 준 거예요. 그냥 매수에는 어떠 되게 두껍다 우리 거 넘겨 맨 위에 내 거 있고 남의 거 있죠. 쓸데없는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걸 뺀 나머지 다 찢어버려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못 모르고 이렇게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이제 들춰보십니다. 오늘 들춰보시고 진짜 있네, 찢어도 된다 상관없다 그랬죠. 떼려고 떼보니까 떨어져요. 이거 안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져. 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때문에. 그냥 보관하다 남 주세요. 그냥 걔도 보관할 테니까. 옛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집을 결혼할 때 24평 아파트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서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 작아서 이제 큰 집으로 옮기는데 이 집을 팔을 하되 안 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안 팔리면 말하라 그러고서 일단 전세를 줘버렸어요. 전세를 주고서 2년 딱 지나니까 거짓말 하나 못해도 딱 두 배가 딱 집값이 올라가더라고. 하느님 모아서 두 배가 또 올라가서 땡 잡았다 그래서 두 배로 오른 걸 딱 받고 계속 올라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팔고선 신혼부부가 들어오기로 하고선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근데 잔금 치를 때 이게 한 5천만 원 또 올랐어. 집값이 한 달 만에. 와 이걸 넘겨야 돼 말아야 돼 갈등 많이 생겼죠. 계약금 받은 거 1천만 원 받았는데 이거를 2천만 원 올려주고 5천 더 받아서 챙길까. 그럼 얼마 이익이에요? 더하기 안 되시는구나. 4천만 원 이익이지. 1천만 원 계약금 받은 거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자,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사람한테 야 이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 신혼부부 그냥 집사하니까 그냥 줘 그러더라고. 우리도 두 배 남겼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고서 아주 아깝긴 한데 넘기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복장이 터지죠 지금. 4천만 원 웬만한 월급쟁이 1년 연봉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내버리고 넘겼어요. 넘기고 잔금 치를 때 이 매수인도 알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 그 중개업자 자꾸 살짝 고살만 집값 많이 올랐다 그래야지 살짝 고살만 중개업 복귀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집 잘 사줬다고 그러면서 자꾸 살짝 긁어놔야지 복귀가 많이 나와요.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잔금 치르는 날 저는 2주택 걸렸으니까 실거래가 신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을 쓴 걸 공제받아야 되니까 제 등기부증을 떼가지고서 뒤에 영수증 다 떼고 옛날 거 딱 떼가지고서 필름 다 찍찍 찢어버리고서 필름 호치 딱 찍어주니까 이 아줌마 놀랬어. 놀래더니만은 막 등기부증 막 찢어버리니까 그러더니 놀래더니만은 자기 중개업체한테 가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는 중개업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11회 때 따신 분이세요. 11회 때 저한테 배우신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수수료를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선생이라고 대접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제가 하나만 받으라고 했어. 이 집 살 때 10원도 안 받았거든요. 이거 팔 때도 안 받는다고 그러길래 이거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둘 다 안 좋으면 미안하니까 하나만 받으라 그러니까 허이 세상에 합친 법정 수수료보다 그 이상 받아 챙겼더라고. 자, 선생님 저 요거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얹어가지고 몇 개 더 받았더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죠 그냥.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는데 막 찢어버리니까 이 아주머니 놀랬어. 저 사람이 집 싸게 팔아가지고 지금 열받아 그런가? 그래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한테 배우신 분이 우리 등기법 선생님이셔 충성. 자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결국 옛날 건 다 찢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르고 보관하니까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건데 들춰보지 구멍 뚫린 거 있죠? 다 옛날 거 못 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나요? 그 의무자 가는 건 누구 주고? 의무자 주고 새로 만든 건 권리자 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제출한 거예요? 등기필 정보 대신 낸 거죠? 그 끝나면 이거 다시 나오거든요. 누구 줘야 될까? 의무자 줘야죠. 이거 대신 낸 거니까 얘를 의무자 줘도 이것도 의무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이거 등기필증이 의무자 손에서 나온 게 아니죠. 확인서면 대리인이 써준 거 아니에요.
안 나오고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으로 의무자에게 등기 넘어갔습니다 통지해줘요. 다음 주에 배우실 통지예요. 일요일날 배울 때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그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절차로 등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기원에 대한 제3자 허가 등의 승낙서의 경우는 여기는 일요일날 나와서 나머지 부분 6시간 정리할 겁니다. 아마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6시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아요. 5시 반에 6시 사이에. 아니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할 거 아니에요. 감기 안 걸렸잖아요. 나는 지금 3곡을 다 읽고 있으니까 참고 견디시고 나와서 일요일날 저하고 즐겁게 놀자고요. 아시겠죠? 자, 왜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니 필요 없는 거 좀 제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일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